사실 저는 독검이라든지 PL87A 같은 제품이 5만원 언더에서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품들을 가장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가격을 극한으로 내렸을 때는 어떤지. 어? 어? 오, 스테빌 괜찮은데요? 오, 걔 진짜 괜찮은데? 먹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벤치방에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 요즘 이제 제가 키보드 리뷰 올리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단가가 굉장히 내려간 제품들도 많이 리뷰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뭐 독거미도 있었고, 뭐 레이니도 했었고, SPM, PL87 제품도 있었고, 자석축 제품도 10만원 언더 제품으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웬만큼 여러분들이 구매할 만한 가격대 제품들을 리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돈을 극한으로 아껴가지고 제품을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1만원대 키보드 3종의 두 가지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총 4개의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독검이라든지 PL87A 같은 제품이 5만원 언더에서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품들을 가장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가격을 극한으로 내렸을 때는 어떤지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박스를 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글 USB 케이블, 그리고 뭐 기타 키보드 설명서, 무선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품명이 V1이라는 키보드입니다. V1. 요거는 기계식이 아닙니다. 멤브레인 키보드예요. 그래서 키감이 굉장히 장난감 같네요. 또 의외로 멤브레인 치고는 나쁘지 않은 키감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키캡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스타일 키캡으로 나오는 국내 제품들도 요즘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에 약간 올인한 그런 키캡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스테빌이 개판이군요. 이게 스페이스바가 뭐 만원짜리 키보드에 그런 걸 뭐 기대하냐마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너무 캡슐하게 아니고 그거네요. 멀티미디어 뒤, 앞, 재생, 정지, 그리고 노브도 있습니다. 야, 노브가 있네. 노브 클릭도 되고요. 여기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이제 높이 조절도 1단, 2단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전원 버튼, 무선 전원 버튼이겠죠. 그리고 USB-C 타입 포트가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는 없어요. USB 케이블을 일단 56K 저항은 제대로 들어가 있고, 케이블 자체는 정상이네요. 근데 저항값 자체가 반사 저항이 좀 있네. 840 뭐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증가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럭저럭 무난한, 그러니까 적어도 비정상이지는 않은 그런 케이블입니다. 사실 뭐 케이블 퀄리티 올릴 시간에 제품 본품의 퀄리티를 올리는 게 맞는 가격대긴 합니다. 이 제품이 가격이 89위안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16,700원. 배송비 포함을 해도 2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스펙이 2.4기가 무선, 그리고 블루투스 이렇게 지원을 하고 2000mAh 배터리도 지원을 합니다. 일단 2만원 언더에서 국내에 구매할 수 있는 사무용들도 사실상 멤브레인들이 대부분이죠. DT35가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12,400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살 바야 DT35 살 것 같은데, 무선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선 잘 입력되는지는 한번 볼까요? 이거 잘 입력되는지도 의문이다. FNQWE가 블루투스 1, 2, 3이고 FNR이 동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키드는 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오타율도 크게 없고 괜찮은데? 뭐야? 공심력 대충 볼까? 뭐고? 3키? 4키? 5키? 5키가 안 돼요. 이게 특정 키 기준으로 6키, 특정 키 기준으로 5키까지만 되네요. 심지어 이게 4키도 잘 안 돼요. 3키는 되니? 3키도 잘 안 되는 배열이 있네. 이게 특히 가로 배열에서 3키 입력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네. 좀 심각하긴 하네요. 아, 이거 무선이구나. 아, 유선 꼽으면 그래도 좀 다르겠지. 아니, 유선이 안 되는데요? 이게 중국어로 설명서가 돼 있어가지고 번역기 온. 애초에 유선 연결이 아예 없는가 본데요? 유선 연결이 설명서에 안 적혀 있는데? 탈락! 이 친구 말고도 뒤에 경쟁이라고 할 만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멤브레인인 키보드를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FE87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락이라는 회사에서 나왔고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그 GM87 그 키보드 만들었었던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가격이 99위안 18,5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케이블 괜찮아 보이네. 페라이트 코어도 달려있고 쉴드 그라운드 접지. 아예 얘는 접지가 돼 있네. 아까 그 케이블은 하우징 접지는 안 돼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양쪽 하우징 접지도 돼 있고 저항은 750 정도. 이 케이블이 더 괜찮네요. 나머지 뭐 부가적인 건 없고 그냥 QC 끝. 본품. 오, 이 친구는 좀 괜찮은데? 조금 뭔가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우징도 못고 그럼 하우징이 벗겼... 에? 아, 자석이네요. 아하. 비키 타입과 논비키 타입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상판이야! 알루야 쏘야! 아무튼 금속 재질입니다, 상판이. 여기 하판이 플라스틱이고 커세어 키보드가 이런 방식 자주 썼죠.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C타입 포트가 정면에서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높이 조절도 이렇게 3단 지원을 하고요. 고무도 깔끔하게 있고 안 밀리고 괜찮은데? 스테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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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빌 괜찮은데요? 에? 막 윤활이 돼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스위치는 약간 그 체리 느낌 칠 때랑 비슷한 느낌? 체리 그 순정 칠 때랑? 아이락 회사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This is not hot swap. 키캡은 이중사출이라고 해야겠죠? 이중사출인데 키캡이 굉장히 얇습니다. 저가형 킥보드들 다 그러니까 큰 상관 없을 것 같고 스테빌은 보강판 고정 방식의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돼 있고요. 유격은 오 괜찮은데요? 그리고 윤활도 돼 있고 스테빌에 뭐야? 의외로 괜찮음. 키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 얘는 유선 모델이라서 동시입력 이슈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딱히 뭐 동시입력 이슈는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이 정도 다 눌린다? 약간 음속 크게 차이 없이? 이렇게 거의 다 눌리잖아요? 여러분 크게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다른 판으로 가지고 진행하는데 대충 이 정도만 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속 테스트를 그래도 기계식이니까 해야겠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핫스왑이면 참 좋았을 텐데 핫스왑이 아니라서 분해를 해야 됩니다. 나사 다 풀어야 돼서 정말 귀찮은데 오! 흡음재 제로! MCU가 비전 VS11K20A 비전 여기 MCU가 체리사라든지 중국 쪽 계열 회사 제품들에 꽤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재고떨이 제품인가봐요. 기판이 22년 10월이라고 적혀있네. 이게 버전이 이때 나와서 이런 건지 아니면 창고에 박혀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음속이 어휴 편차가 좀 많이 심하네요. 편차가 좀 많이 심한데 12에서 17ms 사이 정도로 대충 지금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대략 음속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흔한 좋지 못한 키보드. 잠깐 이거 얘 소프트웨어 있나? 드라이브 있다. 오 연결됐다. 에? 잠깐만 나 폴링 테스트를 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얘 지금 기본이 125야? 에이 설마. 야 15.4ms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1.8, 실성능이 160Hz. 이게 순정이고 아까 1000Hz로 옵션을 바꿨을 때가 차이가 없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옵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사실 조절을 안 하고 순정으로 써도 그렇다. 15ms 나오는 것 자체도 느린데 표준 편차 기준에서 실성능이 160Hz급입니다. 그냥 일반 사무용 키보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동시 입력 부분은 그래도 저것도 정상적이고 키감이나 스테빌값도 저것도 정상이기 때문에 2만 원 언더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얘는 다음 키보드입니다. VGN N75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스켓! 야씨 이 가격에 가스켓? 그래도 VGN사에서 나오는 키보드 중에서 응답 속도 부분이 적당히 괜찮은 제품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제가 테스트했던 뭐 S90인가? 뭐 걔랑 V75X 최근에 나온 거. 근데 사실 걔들은 단가 자체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키보드들이라서 얘하고 비교할 건 아니긴 하죠. 얘는 이제 2만 원도 안 되는 제품이죠. 얘가 두 개를 샀는데 이 색깔, 지금 색깔이 조금 화려한 친구가 2만
36,000원, 앞에 게 89위안인데 제가 이걸 두 개를 산 이유가 두 개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옵션 차이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핫스왑이라서 스위치 이렇게 여분으로 주고요. 키캡이랑 리무버도 제공을 해줍니다. 케이블 퀄리티는 쉴드 접지가 B 접지만 돼 있고 저항이 1000원이 넘어갑니다. 케이블은 쓰레기. 기타 구성품은 딱히 없고요. 두 개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핫스왑인가 본데? 스위치가 차이가 많이 났었나? 아 스위치가 약간 청축 그 클릭축이었다. 그래서 샀던 것 같아요. 얘도 케이블은 똑같은 것 같죠? 오 얘는 케이블이 다른데요? 케이블 다르네? 이건 비정상 케이블에 쉴드 접지도 안... 탈락! 케이블도 코를 차이를 줬네요. 이제 클릭축 정겹죠? 스테비를 체크를 할 수가 없죠. 오 노브컬은 괜찮네요. 약간 좀 이렇게 클릭이 좀 뻑뻑하네. 그때 그 GM87이랑 약간 키캡 코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닥에 2단, 이게 뭐 2단 높이 조절 이런 거는 애들 싹 다 있네. 유선만 지원하는 제품이고 75% 배열입니다. F13 라인 75% 배열. 방향키는 분리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 있고 컬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키캡이 그냥 OEM 프로파일 키캡이고 요게 이제 MDA인가? 그렇습니다. 괜찮은데? 오, 진짜 괜찮은데? 아니야. 스테비로 완벽하게 잡혀있진 않습니다. 조금만 윤활 더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퀄이 너무 좋은데요, 요즘?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핫스왑. 핫스왑이면 벤치마크 하기도 쉽다. 왜? 안 뜯어도 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핫스왑은 5핀 지원을 하고 역방향이죠? 역방향입니다. 과연 에? 20ms인데?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 일단 이 친구도 찍어볼게요. 근데 사실 뭐 기판 얘가 구렸으면 구렸지 더 좋지는 않지 않을까요? 안 되네. 설마 반대요? 오 반대네? 설계가? 기판이 좀 다른가 본데요? 성능 찍히는 것 자체는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한번 결과를 보러 가볼까요? 돌려라. 야 심각하네. 뭐 다른데? 평균치는 비슷하거든요. 평균치는 둘 다 20ms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하급 모델이 더 표준 편차가 좋아요. 에? 아 근데 최대치는 둘 다 비슷한데 최소치가 상급 모델이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더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성능 자체는 상급 모델이 잘 나오는 게 맞는데 이제 최소치가 오히려 더 내려가게 되면서 성능이 더 안 좋게 계측이 되는 이 최대와 최소의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사실 저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면 느린 대로 계속 느리면 되지 어쩔 땐 좀 빨랐다 어쩔 땐 느렸다 이거는 오히려 더 별로거든요. 사실 뭐 이 두 개에서 급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긴 합니다. 왜냐면 실성능이 60Hz, 90Hz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아까 FE87 있죠? 걔도 성능이 사실 좋은 편이 아닌데 걔보다도 안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가 그래도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일단은 아까 그 멤브레인 키보드 그 친구는 아예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두 개랑 비교를 했을 땐 비교가 될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어차피 게이밍을 할 수 없는 성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 차이에서는 성능을 나누는 건 무의미할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걸 안 했구나. 동심력. 동심력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음속이 느린 애들 특이 뭐냐면 탁 눌리는 게 아니고 드르륵 눌려요. 화면에 보일 정도로 느리거든요. 계단식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되는 게 보이거든요.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2만 원 안 하는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이 제품 2만 원이 소폭 넘긴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 생각해보면 그냥 독감이를 사는 게 나아요. 제가 항상 제품을 추천을 드릴 때 하는 거 무조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지만 가격을 적당히는 올리는 게 맞다. 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을 때 성능 차이 나는 격차가 엄청난 갭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4만 원 차이죠. 어떻게 보면 가격이 뭐 5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만 원에서 5만 원 가는 게 그 5배의 체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썼을 때 기준에서 어차피 컴퓨터라는 장비를 쓰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 가격이 적어도 몇십만 원 나가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비 비율이 사실 그렇게까지 큰 가격
차이는 아니다. 근데 이제 5만원에서 막 한 20만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돈 쓴 만큼의 엄청난 퍼포먼스 향상이 오지는 않죠. 여기서 독거미급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만원 차이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만원이 아니고 거의 만 몇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왜 독거미가 인기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디테일하게 더 얘들 벤치를 찍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응답 속도가 안 나오면은 나머지 부분 성능이 좋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얘가 기준치 안 올라오면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올라가면 그걸 최대치를 기점으로 얘가 얼만큼 올라올 수 있냐의 폭을 정해주는 거라서 기본적인 응답 속도 벤치마크에서 이 정도 성능밖에 안 나온다 하면 나머지 뭐 동시치기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뭐 타건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그냥 선물용 정도로 준다고 했을 때는 뭐 선물? 독거미라든지 SPM의 PL87A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쪽이 조금 더 현명한 소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제발 핫섭 키보드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치우기 너무 진짜 헬이야 헬.